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신년 인사차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습니다. 김 전 총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안들에 대해서 남들이 버리는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팔을 툭툭 치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친근하게 맞이합니다.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그랬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.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.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. 쇼는 기가 막히게. 홍 대표는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수사는 안 된다며 이전 대통령 수사를 비판했습니다. 그동안 개연했는 데 뺏겼어요. 예. 이제 방송님을 뺏어. 예. 개연했는 데 지금 회장이 늘어났죠. 아예 뺏어. 그럼 그것도 적폐죠.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. 김종필 전 총리는 남들은 버리는 생각을 끄집어낸다며 지금 세상에서 좌경화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국민을 먼저 절대 지키고 개헌 다시 거기 좋겠는데 뭐 설명은 하나도 없어. 체계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비판한다며 개헌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